밤새 비가 그래 내리더만은 비가 이제 또 그쳤네요. 아. 비 제발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. 징그럽다, 징그러워, 이제. 라면 또 뭐 해야 되나? 라면은 니 못 먹는다. 가까이 떠나줄게. 알았지? 긴 지금 뭐 장마 아예 끝나지도 않았지만 장마 때문에 이불 또 곰팡이 피갖고 하나 지금 버리고 그 전기 담요 있잖아요. 그것도 지금 곰팡이 좀 피는데 그거는 일단은 손빨래 해가지고 지금 빨래를 늘어놨는데 곰팡이 핀 자국은 이게 안 지워지네요. 솔로 문 떼고 뭐 암만 저 뭐 해봐도 일단은 지금 늘어놨어요. 늘어놨는데 이게 또 전기요가 되나 하니 뭐 물빨래는 된다고는 해놨는데 나중에 또 작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단은 지금 빨래 지금 해가지고 또 늘어놨습니다. 아 정말 이제 지겹다 지겨워. 사람이 지치네요. 진짜 계속 장마가 되니까. 맞대, 순심아. 맞다, 캐라. 아빠 얘기하는데. 맛있어. 뭐. 뜨거라. 아, 조디 다 뜨거. 아, 와이 뜨겁노. 장마 저 좀 풀리면은 이 앞에 계곡에 고디 있잖아요, 고디. 아, 고디 하면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. 다슬기. 표준어가 다슬기 맞지요? 그 다슬기 주스로 좀 내려가 봐야 돼. 그 다슬기가 많이 보이대요. 낮에는 큰 거 잘 안 보이는데, 쪼맨한 것만 보이는데, 밤대가 한번 이래 물 비춰봤지만은 큰 게 밤대가 막 좀 올라와요. 물 좀 잠잠해지거든. 그때 올라가갖고
나슬기 잡아가 탕한 끓이 먹어봐야지. 니 이거 못 먹는다 카이끼네. 안 돼. 라면 같은 거는 니가 물 수가 없다, 야, 야. 다른 거 아빠 맛있게. 알았대. 전번에 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강원도 인제로 저 귀촌 신고 전입 신고 하러 갔는 당일날 그 면사무소 직원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 귀촌 하게 되면은 귀촌 자금이 그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이 된답니다. 그러니까 그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째 되는 날 그 귀촌지원금이 지급이 된대요. 뭐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얼마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. 뭐 1-2천만원 그렇게는 안 나올 거고 제 생각에 뭐 한 100만원? 50만원? 하여튼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. 야 그래갖고 이게 지역별로 이런 편차도 있구나. 의성에 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휴지 한 장도 없었는데. 근데 이제 여는 그 귀농인만 저는 대체적으로 뭐 혜택 있고 주는 줄 알았지. 귀촌이 또 귀촌 정착할 수 있도록 귀촌 그 지원금이 그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. 하여튼 뭐 저 반갑습니다. 우이됐든 간에 그런 거 준다고 하니까. 근데 그 대신에 이제 1년 지나야 돼요. 1년 지나야 받을 그 자격이 됩니다. 저희 담당 아가씨가 1년 지나서 신청하라 카대요. 까먹지 말고. 그런 거를 뭐 까물 리가 있습니까? 다른 거는 못 까무도 그거는 까무면 안 되지. 맞아요, 선생님아. 돈 준다 카는데 까무면 안 되지. 김장김치가 한 세 포기 정도 지금 남아있거든요. 그게 원래 다입니다. 저는 김장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. 이거 하고 라면하고 같이 먹으니까, 와, 진짜 맛있다. 와. 잠깐. 개미 달라붙었다. 개미가 이게 뭐 순심이 콧잔등이 막 올라가네. 아빠 개미 잡아줄게. 개미가 이거 없었는데. 됐다, 없다. 야, 개미 올라왔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. 니는 가만히 있노. 없다. 개미 같은 거는 애완견 좀 물리면 잡아당하면 피부병, 그 소형견은 피부병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저기 밖에 제가 산책 데리고 나갈 때도 밖에 풀밭 같은 데는 진드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혹시나 저 진드기한테 물릴까봐 그 산책 갔다 오고 나면 빗질 항상 합니다. 그 촘촘한 빗 있잖아요. 그런 걸로 털 자주 싹 빗어줘요. 그래야 진드기가 혹시 달라붙어 있어도 그 싹 그 빗에 그 씻겨 나가거든요. 그미가 자꾸 올라오노? 그미 아까 없었는데. 응? 그렇구나.
개미가 충신 니 좋아하는 갑다, 야야. 자꾸 올라오네. 희한하네. 아. 확실히 계란이, 양계, 저, 계란보다, 이게 집에서, 저, 키우는 저런, 저, 포종란으로 끼리무니까 국물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, 진짜로. 생거 물 때도 진짜 맛있고. 저 또 나왔다. 이놈의 개미들 웃기네. 아까 분명히 바닥에는 없었는데. 응, 준심아. 개미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, 아빠한테. 라면 한 개야, 계란 두 개였고, 국물이 완전히 막 진국입니다. 와. 이 아가 막 귀리까지 올라갔대. 내한테는 개미가 안 올라오는데 희한하네, 그죠? 개미가 순심이 니 좋아하는 것 같다, 야야. 니한테만 자꾸 올라가는 거 보여. 라면은 진리라는 게 항상 다른 게 없어요. 그 먹고 항상 그 찌끄레기 있잖아요. 조금 남았을 때. 이거 보입니까, 이거? 안 보이나? 이게 오리지널입니다, 이게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아, 다 먹었다. 아, 맛있다. 자, 아까 좀 씹어라, 씹어요. 어? 씹어가면서 물아, 야야. 나중에 또 아빠한테 좋아 안 된다 하지 말고. 아이고, 잘못입니다. 좋다. 지금은 우이됐든지 간에 저녁에 또 비 올란지 모르겠는데, 아, 비 꽂히고 나이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, 정말 좋네요. 빨래가 빨리 말라야 될 끼인데. 맞지?
고구마 억수를 달다. 응? 달대야. 생긴 거하고는 진짜 다르네. 맛있나?